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6.25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막아내고 바로 32만 월남천전 전우 영웅들이 대한민국을 경제 강국, 안보 강국으로 끌어올린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들이다 이 말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4월 6일 2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4년 선거를 받고 1심에서 본인이 재판장에 나오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주의에 반하는 생중계를 한 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사법을 죽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쓰러져가는 벼랑길에 쓰러져가는 천인 반의한 벼랑길에 떨어져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애국 봉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구해내자 이 말입니다. 한미동맹이 여러분들 분열되고 평화라고 하는 가정스러운 이름으로 여러분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몰고 가는 바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말 국가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민주가 무엇인지를 완쾌하게, 정결하게, 정의롭게 우리에게 밝히고 평화회담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거예요, 기업. 그런데 이 기업의 총수를 여러분 감옥으로 보내놓고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묻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과 정상회담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면서 정상회담을 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희망이다 이 말입니다. 한강의 기적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 한강의 기적은 우리 월남참전 32만 전우들이 1달러의 목숨을 걸고 박정희 대통령이 두목의 용단으로 월남에 보냈기 때문에 오늘날 경제 시민 위에 경제 대국을 만든 참된 전쟁 영웅이 바로 월남 참전 영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월남 참전 전투수당은 이제 북한에게
대통령에게 돌려주고 반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옳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제 대한민국은 반드시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우리는 벼랑길로 떨어지는 이 대한민국을 구해 주실 것을 여러분의 가슴 가슴을 향하여 힘차게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람이 많이 찹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열정에 바로 저 김정은의 가슴을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가슴을 올려서 진정 우리가 바라는 바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영웅이 될 것을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접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